네, 오늘의 수급 특징 중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 지난해 말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참 대단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순매수 기조는 계속됐고요. 2월 말까지도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고 있죠. 또 어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잠정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기관 같이 동시 순매수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역시나 알아봐야겠죠. 함께 하시죠. 네, 이 종목 오늘장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함께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그 이제 어제 그저께 중화권 증시가 크게 눌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전시의 경제 폐쇄 이런 부분들, 경제 봉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뭐 IT 허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로 불리죠. 네, 경제도시로 불리고 있고 또 IT 생산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쪽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이 좀 폐쇄가 되다 보니까 좀 IT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좀 둔화됐을 때 있다는 우려감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과연 2주 경제 봉쇄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잡힐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명이 나와서 경제를 봉쇄했다는 모르겠는데 겨우 60, 70명 꼴랑 나온 거 가지고 경제 봉쇄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중국이 뭔가 다급한 게 뭔가 있지 않나. 그것이 뭐 시중에서 루머로 도는 것처럼 물 백신을 맞춰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 모더나를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가 됐든 좀 과도하게 강하게 경제 봉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코로나가 안 잡힌다는 건 이미 다 어느 나라든지 확인됐었던 것이라서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IT 업체들이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로 인해서 먼저 하락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같이 동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스페타시스는 원래 1분기가 약간 비수기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PCB 관련해가지고 뭐 다중 인쇄 회로기판 관련해서의 안정적인 매출 또 이쪽이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공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스페타시스가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갈 수 있고 또 평균 단가 납품의 부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게 관계없이 업황 호조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보시면 제가 오늘 수급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뭐 외국인뿐이 아니라 기관 역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할 때는 좀 기관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또 기관이 많이 매도할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여줬었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오늘이야 시장이 좋으니까 외국인 기관 뭐 지금 잠정 순매수 집계가 되고 있지만 어제 그저께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강하게 좀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패키지 업체들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